들어보시죠. 스팀 미디얼 스트링 소리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건반 보면서 이제 인트로 같은 경우 이렇게 조용한 곡에서는 저는 건반의 어떤 흐름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반 자체 라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너무 독자적인 어떤 스트링 라인을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데요. 이게 건반 보시면 여기는 똑같이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링 라인을 가고 네.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있는 따다리란 이런 느낌들은 사실 건반에 조금 더 어울리는 라인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포인트는 이제 제가 건반 라인답지 않은 스트링 라인으로 조금 더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어레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1마디 정도는 비워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은근슬쩍 들어가서 네, 채워준 형태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건반이 3마디부터 라인을 이렇게 채워주기 때문에 스트링을 라인 위주라기보다 화성악기 역할로 채워주는 형태로 어레인지를 조금 했어요. 마무리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글리산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네, 하이를 좀 써서 풍성하게 화성의 느낌들을 좀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곡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노래가 요 따란 따라리란 이렇게 타면서 확좀 분위기가 좀 살짝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 내게 오지 않아 이 부분이 조금 확 빠지다가 그러다가 힘을 줘서 네 이렇게 이제 파형도 보면 알겠지만 목소리에 좀 힘을 주거든요.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건반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는 약간 텐션이 많이 연주되면서 약간 이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 제가 건반으로 좀 해드리면 따뭐 따단 드드란 이 부분인데요. E-7F5에서 이 F 샵 F 그9 텐션을 두면서 그 다음에 건반이 이렇게 A7을 누르면서 샵 11번을 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